KBS 방송기술직을 준비하시는 후배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합격 후기를 남깁니다. 저는 KBS 공채 최단계 합격을 위해 유캠퍼스 김기남 공학원에 수강 등록을 하였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은 전공 과목과 관련된 자격증 기출문제 및 공무원 기출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보충 강의를 동영상을 통하여 수시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내용은 학원에서 보유한 KBS 기출문제 강의와 관련 서적을 통해 보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터디 조언과 최신 정보를 공유하며 공부한 결과 KBS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 조언과는 경쟁이 아닌 공동 목표를 향해 서로 열심히 도움을 주었으며, 전공 교수님께서도 전공 지식은 물론 올바른 면접 답변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첫 면접이었지만 피드백 받은 내용을 상기하며 떨지 않고 아는 내용만큼 최대한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1차 면접을 합격하였습니다. 최종 면접은 지난 KBS 공채와 달리 준비 기간이 짧아서 당황스러웠지만 학원을 통해 곧바로 최종 면접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고, 1차 면접을 통과한 스터디 조원과 모여 최종 면접 대비를 하였습니다. 최종 면접은 임원진 면접이었지만 학원에서 받은 자료로 공부했던 필기 및 실무 등을 통하여 면접 내용을 바탕으로 떨지 않고 잘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유캠퍼스 김기남 공학원에 등록하여 강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와 뜻이 맞는 스터디 조원을 만날 수 있어 합격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해 유캠퍼스 김기남 공학원의 교수님과 스터디 조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